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벽암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또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전부로 알고 살아라. 이 말씀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또 지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매달려서 살지 말고 또 미래에 매달려서 사는 것도 역시 현실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데 중요시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법구와 또 사찰에서 여러 가지의 뭐 그림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72페이지까지 대략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73페이지에 보시면 이 불교의 해와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법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좀 73페이지를 좀 보시면 절에 가보면은 탱화가 있죠. 탱화라는 것은 부처님의 상호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질이 비단이라든지 삼배에다가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님이라든지 또 경전의 내용들을 그려서 이렇게 걸어놓는 그러한 그림을 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눴을 때 이 상단에는 보통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데 상단 탱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처님 뒤라고 해서 후불 탱화라고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중전에 이제 모셔져 있는 탱화는 신중 탱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장탱화, 뭐 약사탱화, 탱화는 경전의 내용이라든지 또 부처님의 모습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것을 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벽화라고 나와 있죠. 벽화가 나와 있는데 벽화는 사찰 정각의 벽에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말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을 찾는 데 비유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는 그러한 시부도라든지 모구도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소에 비유를 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는 그러한 벽화가 그려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로도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여 서방 정토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낸 그림을 바로 이제 감로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괴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괴불은 이제 어디다 쓰냐면은 예전에는 주로 이제 산중에가 절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 평지에가 사찰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불교가 억압을 당하고 이래서 산중으로 이제 좀 피해서 갔는데, 산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도 왕래도 없고 또 그렇게 큰 법당들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많은 대중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법당으로도 충분했는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에다가 단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들에다가 단을 만들 때 이 그림을 야에다가 이렇게 쭉 거는 그러한 것을 이제 괴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당 밖에다가 이제 걸어놓은 그 예배용 그림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 그림을 붙일 수 있는, 그림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붙이죠. 그래서 들에다가 단을 만든다 해서 야단이요, 또 법의 자리를 깐다 해서 이제 법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운집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단 법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원래 이제 불교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운집해서 어떤 예배를 보는 모습이 야단 법석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상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사람들에게 감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림을 변상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특히 이제 법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법구는 불교 의식에 쓰는 모든 도구를 법구라고 얘기하고 또 불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당에서 쓰고 있는, 또 사찰에서 쓰고 있는 모든 그러한 도구들, 뭐 책상, 또 뭐 방석,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목탁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또 죽비라든지 또 뭐 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한 절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도구를 법구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사물이 있는데요. 그 사물이 첫째적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조석,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때 그런 치는 이 법고, 이제 법의 북이다 그 말이죠. 법의 북이 있고, 그 다음에 운판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운판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범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거라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불전 사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고는 법을 전하는 이제 북이라는 뜻으로서, 축생의 가죽으로 해가지고 이 암수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게 붙여서 이제 치는데, 그 치는 의미는 우리의 육도 중생 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육도라는 것이 어떤 거 육도입니까? 천상하고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인데, 거기에서 이제 축생에 해당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북을 치는 것은 그렇게 뭐 쑥스러운 일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우리 서울에서 얘기하면은 그 쪼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불교에서 잘 안 쳐서 그러지만, 북은 그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 축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로 북을 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북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심장에 그 소리가 가깝답니다. 심장이 건강해진대요, 북소리를 들음으로써. 그래서 북이라는 것은
축생의 세계에 있는 그런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절에서 이 치는 것은 뭐든지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판이라는 것이 있죠. 운판은 그 재질이 청동이라든지 또 철로 만들어서 넓은 판인데, 이거 치는 의미는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중생을 제도해요?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허공을 떠도는 그런 영혼을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의 선종 사찰에서는 이 부엌이라든지 또 제당에 달아놓고 이 대중을 그 끼니때가 돼가지고 밥때가 되면은 그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목어가 나오죠. 목어. 예. 그래서 목어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법구인데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물고기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배를, 배 부분을 파내어서 이제 두 개의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건 목어를 치는 이유는 수중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기구들은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물고기를 달아가지고 그 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풍경. 풍경이 이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데, 이제 풍경 소리가 참 듣기는 좋고, 저희 사찰에도 시내에 있는 사찰이지만 풍경이 여러 군데 달려져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제 딸랑딸랑 하는데, 이 물고기라는 것은 눈을 뜨고 잔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항상 깨어서 이 도량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을 보시면 물고기가 달아져 있는데요. 근데 이 목어는 지옥, 이 수중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게 수중의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목어가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변해가지고 이제 목탁이 됩니다. 이 목탁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에다가 방울 탁자죠. 그래서 방울 모양으로 돼 있는 이게 이제 목탁이에요. 목탁. 목탁을 안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구경 안 해보신 분 없죠. 그래서 목탁 이건데, 이게 또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승님하고 제자하고 이제 깊은 산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그 스승님이 산에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자를 불러서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다시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좀 공부를 좀 하러 도량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두 스승과 제자가 그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그 도량을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왔는데, 제자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스승님, 내가 물건을 절에다 놔두고 와서 가서 좀 가져올 테니까 이틀 정도만 기다려 주셨다가 만약 이틀 후에 안 온다면 스승님은 그냥 떠나시고 저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기다렸는데 그 제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냥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고. 제자는 그 후로도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그래서 스승은 공부를 마치고, 다 공부를 마치면 또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타향에 살다가 나이가 드시면은 또 이렇게 귀향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어느 뭐 이 호수가 넓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잠시 좀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찌감이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무가, 큰 나무가. 그래서 하도 신기하다. 왜 나무가 이렇게 자꾸 가까이 올까? 그래서 계속 오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물고기 같은 게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물고기가 큰 나무를 등에다 업고 오는데 이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바위에다도 부딪히고 또 가다 보면 뭐 다른 것에도 부딪힐 것 아니겠습니까? 부딪혀서 이게 등어리에가 피가 나가지고 이게 항상 거기에 이제 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전의라고 해서 이 마음을 이제 전해볼 수가 있어요. 뜻을. 뜻을 전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타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런 거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통력이. 뭐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참선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한 곳에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신통력이 생긴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신통력 중에서 하신통이 뭐냐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모든 중생 세계를 훤히 아는 것이 하신통이고 우리가 뭐 어떤 사주 관상을 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훤히 꿰뚫는 것이 하신통이다. 뭐 중신통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화합을 잘하면 중신통이라는 거예요. 뭐 상신통은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신통이라는 거예요. 신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상신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대로 날아다니는 일에 신통하고 또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는데 신통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뭐 딱따구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뭐 1분에 뭐 수천 번을 그 바위를 뚫는 그러한 일에는 아주 신통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이제 특기가 있는데 그러한 본인들이 신통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그런 특기가 있기 때문에 특기를 잘 살려서 사시면 이제 훌륭한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 약초지품에 보면은 그걸 각유차별이라고 합니다. 각유차별. 각각 차별이 있다. 본인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신통력이 있어서 그 물고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이게 20년 전에 헤어졌던 제자가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틀 3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더만 20년 동안 20년 만에 만난 제자가 왜 물고기가 됐느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가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생각이 통한다 그 말이죠. 그래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승님이 떠난 뒤에 저는 사실은 같이 갈 생각이 없었고 본시부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생각이 없었느냐 그 저를 스승님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시주톤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비자금이라고 그러죠. 비자금을 좀 모아놓은 거 있어서 그게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금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지 그게 물고기가 됐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시주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공덕이 커서 일미 칠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주의 물건이 쌀 한 톨에 내 살 일곱 근하고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쌀 시주돈 한 톨이 내 일곱 근 살하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은 근수가 똑같이 치우치지가 않는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중한 그런 시주돈을 함부로 탕진한 그런 연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축생으로 태어나도 현찬을 파네. 거기다 물고기로 태어나가지고 거기다가 과보로 인해가지고 큰 나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또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서 이런 과보를 업장을 소멸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내 나무에 이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를 가지고 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업장이 소멸이 되고 또 이런 얘기를 똑같이 좀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전하고 그랬을 때 본인 업장은 소멸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그 들어보는 것 같죠. 요즘에 보면 메시지 들어오면 뭐 몇 군데를 안 알리면 뭐가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아마 거기에서 뭐 본을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자꾸 전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칠불 통계에 보면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율이 중선봉행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선을 행하고 재앙 막자기 모두제자 악하락자 말막자 지을적자 모든 악은 짓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함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전해주신다면은 내가 그러한 업장이 녹아나서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잘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목어가 나와서 목어가 이제 목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탁을 소리를 들으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또 절에서 보면 목탁불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써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름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탁불사에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바로 업장 소멸이 되고 그 소리를 자꾸 들었을 때 그런 수겁이 바로 소멸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범종이 나오죠. 범종은 조석예불 또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이제 합니다. 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몇 번을 칩니까?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친다. 이 얘기는 전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고, 운판, 그 다음에 범종, 목어 이걸 이제 사물이라 그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이제 목탁 이것도 역시 어떤 신호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죽비라고 그래서 죽비 주로 이제 선방에서 수행자들을 이제 지도할 때 또 입선이나 방선을 할 때 또 공양할 때 신호의 도구로 치는데
그 통나무라든지 또 대나무 그 뿌리로 해가지고 만든 이게 이제 죽비입니다. 죽비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비. 이거 아시겠죠? 또 큰 것은 이제 장군 죽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선방에서 경책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바루가 있죠. 바루도 전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루입니다. 여기 바루. 스님들 밥그릇을 바루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네 가지로 돼 있는 것인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예. 그 다음 절에 쓰고 있는 벚구 중에서 요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령은 흔들요 방울령 방울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흔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요령이죠. 그러니까 그 이 보면은 손잡이가 틀리는 거예요. 손잡이가 보면 보이죠? 이걸 이제 모양이 전부 틀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저라고 얘기를 해요. 금강저. 금강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또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강한 이제 몽둥이 젖자입니다만 이제 무기를 금강제라고 그랬습니다. 무기를 금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제는 열애에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을 뜻하는데 열애의 금강과 같은 이 지혜로서 능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소멸시켜서 청정한 지혜 광명을 발현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상의 무기예요. 그래서 아수라 깡패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무기를 제석초랑이 이제 사용한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금강제라고 해서 우리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마구니들 이러한 걸 물리치는 데 쓰는 방망이다. 그러니까 뭐 여의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손오공의 여의봉 정도로 모든 마구니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지혜의 무기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스님네들이 밀교에서 많이 좀 씁니다만 그래서 요령의 이게 손제비를 보면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두부장수들의 이 흔드는 것하고 스님이 흔드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마를 물리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마음에 있는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뭐 축원장을 올려가지고 축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름을 불러줬다든지 안 불러줬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이게 마음을 상하지 말고 요즘에 저희들이 수능기도를 매일 9시 반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절이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가피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300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축원에 대해서 또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에 축원을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한 번 읽고 또 뒤에서부터 한 번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축원을 올렸는데 몇 번에 올렸는데 뭐 몇 번째에 나오더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뭐 어물어물 읽기가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쪽으로 앞에서부터 읽고 또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고 이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축원장을 올렸는데 본 이름이 안 나왔다든지 이런다고 해서 또 마음 상하지 말고 본인이 축원을 올렸으면은 그걸로서 공덕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지나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은 교리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금강경 반이라든지 법화경 반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방석이라든 이런 것 갖고 다투지 말고, 또 방석을 잡아놓은 것은 상당히 그 좋은 성품은 아니고 악질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누구 자리니 누구 자리니 잡아놓은 것은 복을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리를 잡아놓지 말고. 예전에 그 큰 사찰에 보면은 더러 뭐 20년 자리가 고정석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더러 지금 세상을 떠난 분이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앉아서 뭐 자리를 좀 젊은 사람들 먼저 앉으면은 이빨을 물고 젊은 것이 거기 앉았다고 해서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그 유치한 행동을 하지 말고 방석 갖고도 다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연히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시시컬컬한 얘기를 할까?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잘 못 할 수도 있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맨 처음에 절에 와서 노보살님들이 자리 딱 잡아놓으면 그런 줄 알지, 절에 가면 노보살님 자리가 고정석으로 있는 모양이다, 절에도 경로석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틀리다 나쁘다를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불교적으로 본다면 뭐 틀리고 나쁜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글을 모르면은 뭐라고 그래요? 문맹이라고 그러고, 컴퓨터를 모르면은 컴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웃음을 모르면은 소맹이라네, 그게 소맹. 절을 모르면은 절맹이지 그게. 그래서 절맹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 절에 대해서 잘 알아서 실천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에 와가지고 이러한 이제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때, 아, 이런 데 사용이 되겠구나, 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구들을 목탁이나 이런 것들은 스님들만 전유물로 썼는데, 요즘에는 일반 신도들도 또 목탁도 배우고, 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 포교사를 또 양성을 해서 많은 포교에 또 앞장을 서기 때문에 일반 제가자들도 목탁을 이렇게 칩니다. 저희 절에서는 교리가 끝나면 금강경반에 가서 목탁을 배우니까, 또 성질 그분이 이렇게 목탁 치지 말고 금강경반에 가서 목탁을 연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을 좀 잘 봐두고 이런 데 용도로 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경을 뭐 법화경 사경을 108번으로 하면 좋다는데 스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78살 되셨는데 지금 두 번을 사경을 했답니다. 법화경을. 그 많은 그 책을 뚜껑을 사경을 두 번을 했는데 108번을 하려면 이게 이 생애는 못 할 것 같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수행에 다섯 가지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애우는 것도 수행이고, 또 이렇게 해설해보는 수행이 있어요. 해설해보는 수행도 있고, 또 경전을 쓰는 수행이 있어요. 쓰는 수행이 있고. 그래서 읽고 외우고 해설해보고 쓰는 네 가지 수행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수행은 그 목적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걸 수지라고 그래요. 수지. 그래서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내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읽고만 말고 외우고만 말고 또 해설하는 것만 끝나고 써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방향이.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 목적지는 대전인데 이 길을 방향을 잘못 틀어가고 삼천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간 맛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고 방편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노부사님이 아주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동안 무엇을 많이 하셨는가요? 그랬더니 심요장구 대달한 일을 많이 하셨대요. 이게. 그러면 그걸 하세요. 또 금강경을 좀 읽었다는 그럼 금강경을 하세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식염수를 누면서 그거 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100세 사실 분이 90세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스트레스의 어떤 포로가 된다 그 말이죠. 스트레스의 프로가 돼야 되는데 포로가 돼 끌려다니다 보면 이제 본인이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좋니 뭐가 좋니 그래도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것 또 인연이 맞았던 것을 꾸준히 한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본인 인연이 맞아가지고 우리 절같이 심모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절에 인연이 됐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천수경이니까. 또 금강경 인연이 되면 또 금강경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장애한다고 해서 같이 장애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은 하기는 하는데 또 그럴 거예요. 그게 틀림없이. 왜냐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근데 좋은 것에는 기가 얇아야 되는데 또 엉뚱한데 기가 얇으니까 문제다 그 말이죠. 스님도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맨 처음에는 2층으로 이게 설계를 뺐습니다. 근데 키가 얇아가지고 여기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냐. 더 크게 지어야지. 키가 얇으니까 또 바깥이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지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키가 얇아도 좋은데 다른 쪽으로는 키가 안 얇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뭘 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엊그제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독방에다 집어넣는 그런 프로를 하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무문관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100일 동안을 혼자 책이고 뭐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몸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면은 그 밖에서 열쇠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만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래가지고 100일을 계신 분도 있고 또 1년을 계신 분도 있고 3년을 계신 분도 있어요. 뭔가를 하나를 얻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이제 결사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게 무문관이라고 그래요. 이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편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완전 독방이죠. 감옥살이지 그게.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 이제 세간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보니까 몇 사람이 그런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접해가지고 5일 동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방에서 이제 그 먹는 거 주고 이제 혼자 노는데 그게 너무 너무 지루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하고 이제 끊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살 때 또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 어떤 것이 변화됐는가 이걸 보니까 혼자 살 때보다도 아니 여럿이 살 때보다도 혼자 살 때 그걸 겪고 나니까 이해심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해심이 훨씬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 정말 귀한 것을 못 느꼈다 그 말이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걸 못 느꼈는데 그 사람들의 귀함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독방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은 글을 통해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우리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12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절에서 매주 독거 노인들 급식을 하고 또 노숙자 급식을 하는데 막상 그 급식을 해보면 본인 생각이 틀려져요.
그리고 배달 같은 거 해봐도 생각이 틀려져요. 거기 배달해보면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준 것보다도 내가 가져온 것이 훨씬 많아요. 애들하고 같이 봉사를 해보면 더 훨씬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요. 예불도 실질적으로 해보고 또 기도도 실질적으로 해보고 봉사도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걸 유시각에서는 변계 소집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변계 소집. 본인이 혼자 치우쳐서 계산해가지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변계 소집이라고 그래. 변계 소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잘 새기셔서 정말로 우리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활용도 해보고, 또 절회를 무작정 다니는 것보다도 뭐를 좀 알고 다녀야 되고, 또 우리가 배웠으면 남에게 좀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절을 배웠으면 절을 가르쳐주고, 법당의 예절을 배웠으면 법당의 예절을 가르쳐줘야 돼요. 초를 키는 방법이 알았으면 본인이 가르쳐줘야죠. 이게 향을 피우는 걸 가르쳐주고, 또 방석 다투는 사람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도 또 가르쳐주고, 예? 그것도 가르쳐줄 때 잘 가르쳐줘야지 또 오해를 사서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줄 때는 자심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자심으로 가르쳐주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서 해보도록 하고, 또 뭐 재밌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딱딱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결석을 하고 잘 나온다면 정말로 4개월 동안에 참 보람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돈이라고 울지만 어떤 시테크가, 재테크보다 시테크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마음 테크도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